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조언 좀 구하려고요. 저랑 동갑인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대학교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만나고 곧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인사를 왔었는데 저는 한 번도 집에 안 갔거든요. 남자친구가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이 여자친구 데려왔는데 결혼할 생각 아니면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다가 며칠 전 결혼도 해야 하고 토요일에 인사를 드리러 4년 만에 남자친구 집을 갔어요. 생각보다 무섭지 않으셔서 밥도 잘 먹고 유유 얘기도 잘했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소화가 잘 안 됐어요. 그때 화장실을 그냥 갔어야 하는 건데 제가 처음 집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오래 있는 거 뭔가 싫어서 안 가고 참았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더 점수를 따놓으려는 생각에 어머님이 드라이브를 좋아하신다길래 드라이브 가자고 하라고 남자친구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드라이브 가자고 해서 차를 타고 같이 나가게 됐어요. 남자친구 차를 타고 가는데 집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인데 원래 가시는 코스가 있으시대요. 양평쪽 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점심을 먹어서 3시쯤이라 저녁쯤엔 다시 올 수 있었거든요. 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때까진 화기애애했거든요. 유 도착해서 저녁으로 고기를 먹었어요. 좀속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어른이 사주시는 건데 안 먹겠다고 할 수도 없어서 먹고 늦어질까봐 급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유유차에서 정말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누가 말을 걸어도 잘 들리지도 않고 손에서 땀만 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휴게소도 없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안 주무시고 얘기하고 계시고 남자친구한테 눈치를 줬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계속 운전만 하더라고요. 나 똥 싸야 되니까 차 세우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좀만 더 참아보자 했는데 이 시간을 참기엔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말도 없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는지 어머님이 말을 걸었는데 제 얼굴이 완전 이상하니까 왜 그러냐면서 얼굴을 만지셨는데 식은땀이 유유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냐면서 하시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아니라고 너 얼굴이 완전 질렸다고 잠깐 약국이라도 찾아서 약이라도 먹자고 전 근데 그 순간 약국 찾으면 시간이 더 지체될 거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유유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가요 이러면서 다급히 소리를 쳤는데 유유 갑자기 힘이 들어간 바람에 그만 유유 큰 소리들과 함께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엉덩이가 뜨뜻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아 진짜 망했다 이런 생각만 천번 들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남자친구를 봤는데 남자친구도 깜짝 놀래서 가만히 있고 아버님은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러시면서 창문 내리시고 차는 고속도로 위에 있고 어머님도 할 말을 잃으셨어요. 유유 잠시 차 세워서 마트 가서 속옷 하고 휴지 사고 숯불에서 갈아입었어요. 똥 묻은 바지 입고 어디 들어갈 수도 없어서 제발 나 두고 먼저 가라고 해도 네가 어떻게 집에 오냐면서 남자친구가 억지로 차에 태워서 집까지 왔어요. 오는 내내 침묵. 저 집에 갈 때 돼서 고개도 못 들고 인사하는데 대답도 없으시더라고요. 대답하셨어도 제가 도망왔을 테지만 유유 집에 와서 핸드폰 다 끄고 엉엉 울고 이틀 동안 남자친구 전화도 안 받았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부모님이 뭘 하시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보나마나 헤어지라고 하셨겠죠. 처음 본 날 생각하기도 싫네요. 남자친구랑 결혼 계획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도 못 말하겠고 엄마한테도 못 말하겠어요. 아직 남자친구랑도 전화만 하고 만나진 않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그 일은 정말 유 일단 너무 더러웠어요. 저를 약간 모자란 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큰 처녀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 일로 남자친구랑 결혼 못하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댓글 반응. 제발 이 글이 소설이기를. 글쓴이 심정도 이해가지만 결혼하려 자라고 부모님 앞에 데려간 여자가 똥 쌌을 때 남자 상황도 충분히 끔찍하다. 예비 며느리가 화끈한데? 야 화장실 가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냐? 바지 싸느니 화장실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남친 부모님은 얼마나 황당하겠니? 바지에 똥 싸는 며느리 큐큐큐큐.